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연달아 만났거든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달 26일엔 충청지역 5선 정진석 의원을 먼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에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과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권 합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인 7월 전후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또 통화한 장제원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다 이런 분들이 정진석 의원, 예, MB계, 친이계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친이계를 먼저 만난다, 또 접촉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개패색이 열고 반윤석열 성향이 열번 친이계 인사들부터 먼저 공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자 하는 그 의도가 엿보이고요. 이거는 보면 대단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권성동 아까 우리 봉도사님 말씀대로 아니 근데 권성동 의원 검찰에서 상당히 교류가 있던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말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그게 아니고 먼저 친구라고 했잖아요. 내 고향 친구라고.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하는데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이 좋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전당대회 끝에 지도체제가 정비되어서 들어오더라도 그 방향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노선을 취했는데 내가 가서 정치를 계속 저분들과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따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나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 볼 거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어수선할 때 입당해서 지지율도 있겠다. 확 흔들어 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여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잔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계속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좀 늦어지리라고 봐요. 7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널은 애매모호하진 않게 분명하게 주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보자고 했는데 좀 민망하게 연락을 뭐 다른 사람 통해갖고 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또 삐져갖고 뭐 아무 의미 없다고. 삐졌다고 보세요. 삐진 거죠. 그분은 이제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 4.7 재보궐선거를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이제 한껏 히딩크 감독으로서 성공한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좀 제3지대 선발 해보지 했는데 일단 묵살을 한 거거든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메이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좀 면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삐죠. 그분 평상시 성정이 잘 삐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국힘으로 가는데 몇 번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6말 7초는 넘지 않지 않을까. 6말 7초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룰을 어떻게 할 건지, 후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안철수와의 관계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그 슈퍼스타 홍준표 입당 때문에 한바탕 후상탕탕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들어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아주 그냥 세게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컨벤션 효과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6월 말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6월 말쯤 들어가야 6말 7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예. 강하게 받을 거다. 저도 조금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예. 이준석 효과에 편승해야 된다. 만약에 이준석 효과로 이준석 대표 시대가 열리면 기존의 국민의힘과는 그 주목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대선 경쟁 구도는 상당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